어렸을 적 공상과학 그림 그리기 다들 해보셨죠? 우리가 그린 그림에는 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떠한가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대신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생긴 작은 비행기들이 우리 머리 위를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장면은 몇 년 내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를 타는 대신에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일이 곧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드론 택시 운행 계획을 발표한 우버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토요타, 보잉, 유나이티드 항공, UPS 등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미국, 중국,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UAM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심형 공항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요. 한국의 기존 공항들도 유인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자율주행차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달아오르고 있는 UAM. 오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교통인데요. 쉽게 풀이하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아도 비행기를 어디서나 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UAM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무인 자율주행기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큰 무인 드론 말이죠. 자율주행차도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데 무인 드론 그거 내 생애에 될까? 난 관심 없다 하는 분들이 사실 제 주위에는 더 많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UAM은 이 큰 무인 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가 있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UAM보다는 eVTOL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요.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즉 수직 이착륙하는 전기 비행기라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무인 드론과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근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겠죠. 우버의 항공택시 사업을 인수한 조비 에비에이션은 당장 2024년부터 항공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현대차나 한화시스템 같은 국내 기업들도 2025년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 이걸 상용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헬리콥터 있잖아, 굳이 왜 지금? 그거 비싸서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죠. 그러려면 헬리콥터가 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헬리콥터가 하늘에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죠?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도 꼭 전쟁 난 것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의 소음은 뭐 말도 못하죠.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승객이 느낄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문제 때문에 헬기 승강장은 보통 산 위나 강 옆, 이런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곳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 경로나 시간의 제약도 따릅니다. 소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근처로 날아갈 수 없고요. 낮 시간 외에는 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은 안전 문제입니다. 헬리콥터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프로펠러를 달고 이동을 하죠. 이게 소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프로펠러가 고장나거나 파손이 되면 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헬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반면에 날개가 있는 비행기는 동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기류를 타고 서서히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헬리콥터는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가격에 고위층이나 기업가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UAM, eVTOL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서는 유인 드론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유인 드론은 헬리콥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인 드론이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표준은 아직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 많은 회사들이 테스트 기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공통점이 고정 날개가 달려있고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프로펠러나 EDF라고 하죠. 공기 흡입 및 배출 장치가 추가로 달려있습니다. 고정 날개와 함께 프로펠러 그리고 EDF가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비행기는 할 수 없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헬리콥터가 가진 단점인 소음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이륙을 한 뒤에도 날개 위에서 프로펠러를 계속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 시끄럽죠. 유인 드론은 프로펠러와 고정 날개가 나는 힘을 서로 배분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동안에도 소음이 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소음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운행이 가능해지고요. 도심에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도심형 공항 건설을 다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광화문에서 강남을 갈 때도 유인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자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승료가 훨씬 더 싸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비용은 1마일당 9달러,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1.6km당 1만원 수준입니다. 광화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30만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도심의 공항이 늘어나고 유인 드론이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마일당 가격이 1.84달러, 약 2천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상에서 운행하는 택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경우에는 2024년 첫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초기 가격을 1.6km당 4달러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하나, 기존 비행기 그리고 헬리콥터와 비견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외국에서 eVTOL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일렉트릭, 즉 전기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친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2.5%를 차지하는 분야가 항공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단거리를 운행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좋지 않고요. 헬리콥터는 보통 시간당 100리터 이상의 항공유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연료통을 가득 채우면 보통 40에서 50리터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UPS가 친환경 배송을 위해서 전기차 구매를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배송용 유인 드론 운행을 위해서 베타라는 기업으로부터 유인 드론 10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계약에는 150대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대규모 배송 업체에서는 지상뿐 아니라 항공 분야에서도 친환경 연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친환경이란 좋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유인 드론의 성능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한번 충전 후에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성, 그리고 도심 교통 체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인 드론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부터 유인 드론을 상용화하겠다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영국은 세계 첫 UAM 공항인 에어원을 올해 말에 코벤트리에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에어원 건설에는 현대자동차도 참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몇 년 안에 서울 상공이 유인 드론으로 뒤덮이게 될까요? 맞다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전기 배터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인 드론 회사들이 새로운 기종을 발표하고 있긴 한데요. 한 번 충전으로 2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종들은 30에서 40km에 불과해서 서울로 치면 아직 인천공항까지도 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큰 배터리를 실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단순히 배터리 크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리콥터보다 훨씬 조용하다고는 하지만 소음 문제도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유인 드론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요. 도심 어디에서든 비행이 가능해야 하고 시간 제약도 없어야 합니다. 고정 날개와 프로펠러를 적절히 이용하면 비행 시의 소음은 주변 소음에 섞일 수 있을 정도까지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이착륙 시의 소음은 이것보다 더 크죠. 그래서 고층 건물의 옥상을 이용하는 방법, 원래부터 소음이 심한 큰 대로변에 도심 공항을 만드는 방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유인 드론 사업을 장려해주고는 있지만 막상 대중교통으로 설계를 하려면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도심공항의 위치, 운영사 허가 등등 갈 길이 꽤 먼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들이 유인 드론 사업에 관심을 보일까요? 제가 초반에 언급해드렸듯이 현대차, 토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 보잉,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항공 관련 회사, 우버 같은 승차 공유 회사 등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주로 투자를 하거나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시장과 유사하게 유인 드론 기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주로 스타트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루프트한자에서 이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과 독일의 릴리움이 이미 유니콘 기업에 도달해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지난해 말에 우버의 에어택시 사업 부문을 인수한 회사고요. 향후 서비스에 나서면 우버와 공동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토요타가 조비에 4,5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독일의 릴리움은 5인승 릴리움 Z를 만들고 있는데요. 최대 비행거리가 300km에 달해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가 릴리움에 투자했고요. 최근에는 에어버스 CEO를 역임했던 토마스 앤더스가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나이티드 항공으로부터 선주문 계약을 받은 아처도 경쟁사로 꼽히고 있고요. 조비, 릴리움, 아처 같은 회사는 모두 스펙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 시스템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오버에어, 사기 의혹을 받았던 이항, 레리 페이지가 투자한 키티오크와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 드론의 마지막 지향점은 결국 조종사 없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무인 항공기가 자리 잡는 2040년에 1조 5천억 달러, 약 1700조 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만을 보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미래입니다. 하지만 당장 유인 드론이 환경 문제, 경제성,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결해줄 구세주로서 헬리콥터와 단거리 항공기를 대체하고 도심 내 항공 택시, 친환경 항공 배송을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0년 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가요, 이 분야에서는 외신도 주목하고 있는 주요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보도도 앞으로 접하실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